자, 오늘은 설거지를 최소화한 만두 자취요리 만두 비빔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설거지는 요 전자레인지용 그릇 하나랑 숟가락으로 끝낼 거예요. 와, 요즘 비비고 지퍼백으로 나와요. 비비고 왕교자 기준 만두 6개. 만두를 냉장 보관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2-3분 돌려서 해동시켜 줍니다. 그동안 준비하는 양념장 재료, 케첩, 고추장, 참기름. 랄레. 해동시킨 만두는 냄새 잠깐만. 7개 돌릴 걸. 설거지에 가위가 추가되었습니다. 햇반은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세요. 고추장 2개, 케첩 2개, 참기름 한 숟가락 섞어줍니다. 평평하게 깔아주고 치즈를 넣어야 돼요. 치즈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능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. 100g 넣었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치즈 녹여주시면 돼요. 안 녹았네? 그동안 뭐 맥주도 하나 준비해주시고, 혹시 기분 좀 다운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북이드럼이라는 유튜버 분 계시거든요. 거기 가서 아모르 파티 들어오세요. 파슬리슬리슬리슬리. 후추. 설거지를 최소화한 전자레인지 만두 비빔밥입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빨간 거라 립밤 안 발라도 되거든요. 아, 겁나 뜨겁겠다. 아. 맛은 어떤 맛이냐면 약간 비빔밥 같기도 한데 그 케첩의 단맛이나 치즈가 약간 피자? 학식에서 치즈밥 드셔보신 분은 그 맛이랑 제일 비슷합니다. 근데 뭐 콘치즈나 햄이 아니라 만두라서 맛이 좀 더 훨씬 더 풍미있다? 아무튼 맛있다. 아, 추워. 이런 한 그릇 요리의 최고 장점은 그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거 하다 보면 중간중간 죽잖아요. 물론 잘하는 사람은 안 죽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죽으실 텐데 그때 틈틈이 먹으면 한 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. 저는 롤 할 줄 몰라요. 아, 더워. 이 그릇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별로 안 좋아요. 설거지하기 힘들어요. 그래도 사시겠다면 쿠팡에 치시면 나와요. 그릴 접시라고. 하이트. 내일은 술안주입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!